2018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오픈에이지 캠퍼스 포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9개국에서 지난 또 1, 2주간에 진행됐던 일들과 앞으로 또 진행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구성은 뭐 이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를 좀 뚜렷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초중고, 그죠? 초중고에 우리 커리큘럼을 납품, 커리큘럼 더하기 로보틱스 실습이죠, 그죠? 틱스 실습 체계를 납품하는데, 납품을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죠. 지역 교육청과 교육청 더하기 교육부 레벨에서 수준에서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교육부에 일괄 납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역 교육청 단위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제주 등등 지역 교육청 단위로 오픈에이지 캠퍼스가 구성하고 있는 커리큘럼들을 납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요 커리큘럼들 중에서 납품할 목적으로 새로이 만든 과목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들입니다. 각 연도별로 노란색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따로 뽑아서 유료 강좌를 구성을 했어요. 유료 강좌를 구성한 것이 이런 것들, 지금 녹화를 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3년 차에 해피런 HTML. 예를 들어서, 이게 초등 3년 차, 여기 HTML 있죠? 요 HTML은 유료 과정으로 뽑았어. 이전에 HTML 수업이 있습니다만은 유료 과정으로 새로 뽑아서 새로 녹화를 했습니다. 요게 해피런 HTML 해서 유료 과정이에요. 밑에 있는 거좀 끌어들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초급 3년 차 HTML 해서 요 셀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녹화를 다 새로 떴는데 요거는 24번까지 진행 나갔네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초급 3년 차 수업입니다. 쭉 보시면은 지난주에 대략 57번까지, 그죠? 그리고 또 초급 4년 차 수업에 요렇게 또 강의, 요거는 유튜브 강의입니다. 유튜브 강의에서 강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됐습니다. 유튜브 버전하고 스크린바 버전하고 두 가지가 됐는데, 요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강의 방식을 둘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이전과 같이 유튜브 방식, 유튜브 녹화 플러스 스크린바 방식 녹화 둘로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하고 스크린바는 달라요. 밑에다 지금 이 영상 밑에다가 샘플 주소를 첨부해뒀으니까 첨부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법인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8년 12월 이번 지금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에서 이렇게 법인 조직을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할 부분은 요 주피트라고 이름 적혀 있는 게 제가 담당하는 겁니다. 컨텐츠 제작하고 해외 개발자 협업 시스템, 해외에 있는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의 협업 체계, 한국과 협업 체계. 그리고 각 권역별 담당자에서 제가 제주도를 담당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중고에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커리큘럼을 납품하는 사업을 제가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은 아직까지 아무도 매닝돼 있는 게 없습니다. 2월 말까지 완성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또 샘플 강의 폼에 샘플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링크된 데를 들어와 보시면은 중급 1년차의 Vue.js, 해피런 Vue.js라고 하는 수업 보면은 쭉 강의 영상들이 요 링크가 쭉 나와 있죠. 이것도 37번까지 있군요. 요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스크린바 버전으로 강의를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바 버전이 좋은 점이 뭐냐니까, 강의를 듣다가, 그죠? 강의를 듣다가 중단하고 자기가 바로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바코더들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지금 이게 강의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 그래서 강의를 플레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밑에 보면은 플레이 버튼 있죠? 근데 자기가 중단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뭐 뭔가를 소스 코드를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바 방식이 좋은 점인데 이렇게 깨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원시 됩니다. 버튼을 좀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스크린바 방식으로 강의들을 새로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는 과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초등 1년차부터 해서 초등 1년차에서는 스크린바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초등 3년차 지금 요 녀석은 이미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초등 4년차 요거 요 세 개를 지금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주에 거의 1년치씩 강의를 스크린바 버전으로 새로 녹화 강의를 재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말 정도까지면은 중등 1년차,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 중등 4년차까지 다 강의가 스크린바 버전으로 여기 지금 그림돼 있는 부분 강의들은 대부분 스크린바 버전으로 새로 녹화될 거예요. 해서 또 과목별 담당자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개 지금은 다 제가 강의를 담당 강의를 녹화를 하고 또 강의를 담당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지 않는 부분들 다른 과목들 중에서 지금 팀 주피터 멤버들이 요 담당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 대개 이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납품되는 것들이 30개 정도 과목에 대한 담당자가 다 매닝이 되어야 돼요. 2월 말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각자의 역할 분담입니다. 팀 주피터 내에서죠. 팀 주피터 내부에서 2월 말까지 각자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커리큘럼 약 30개 과목이죠. 과목과 그리고 로보틱스 실습 체계를 납품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초중고 납품입니다. 이것이 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월 달부터 3월부터 납품을 추진, 공급을 추진하는 거예요. 뭘 공급하느냐 하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스크린바와 유튜브 방식의 커리큘럼 두 가지죠. 유튜브와 스크린바 플랫폼의 커리큘럼을 납품하는 거예요. 납품하는데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하자면은 지금은 일괄 납품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학생이나 개별 학습자나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또는 교육부 단위로 납품을 하고 공급이죠. 공급을 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학습자 플랫폼 일종의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페이스북과 유사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뭐라 그러죠? 카톡이라 그러나요? 카톡 스펠링이 카카오인가요? 톡 그걸 합친 듯한 형식의 플랫폼을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 요거는 이미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좋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매니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매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우리 스크린바 방식의 강의 녹화 시스템과 합쳐가지고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플랫폼을 새로 구성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2019년도에 진행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한다 그러면 2019년도 6월 달 7월 달 경이면은 요게 베타 버전이 나올 것 같고 늦다 하더라도 2019년도 말까지는 오픈에시 전용 교육 플랫폼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초중고에 납품 공급을 하는 걸 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시안 고개국, 고개국이죠? 고개국 납품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요 단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단가를 1달러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한 달에 1달러에 1달러인데 요걸 최저가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최저가를 잡았고 요걸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 참여하는 임직원들 숫자가 지금은 몇 사람 안 됩니다만은 여기에 이 조직이 완성된다 그러면은 인원들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원이 꽤 되겠죠. 과목별로 다 담당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제가 많은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리가 좀 잡히고 나면은 저는 여기서 빠질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코딩만 하고 강의나 이런 쪽은 다른 분들에게 넘겨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어쨌거나 재무를 담당하실 분 박 차장님도 있고 뭐 로보틱스 기자재를 담당하실 분도 있고 이렇게 이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고려해서 단가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단가 조정 하는데 일단 지금 초안은 그렇습니다. 초안은 초등학교는 1달러, 중학교는 2달러, 한 달에 2달러, 고등학교는 3달러, 그리고 대학은 대학 4달러, 일반인은 5달러, 월 5달러. 요렇게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만 하면은 일괄적으로 납품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일단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의 수가 대략 한 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 10% 20%가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팀 주피터의 그러니까 이 교육법인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의 급여나 모든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것들은 또 재무 담당하시는 팀들하고 뭐 법인 총괄 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2월 말까지는 일단 녹화 여기 있는 강의들 그러니까 노란색 책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 녹화들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진행해 나가고 일단 3년차 녹화 진행한 것들은 요 샘플 링크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정말 재밌을 겁니다. 와 이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강의 수준이나 강의 플랫폼이나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럼 5번 강의의 내용과 형식 모두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 이미 지금 다 강의 내용과 형식 모두 이미 했습니다. 이미 확보했어요. 이미 확보했고 제 말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정말 강의 내용과 형식 모두가 세계 최고 어디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 수준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모자라요. 그런데도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느냐니까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죠. 플랫폼이 아니다. 왜냐니까 스크린바는 우리 게 아니에요. 스크린바는 노르웨이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아, develop and owned by Norwegian. A few Norwegians. 이렇게 할까요? 노르웨이 사람들을 노르웨이안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체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강의를 유튜브 방식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기존에 있던 스크린바 방식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또 자체 플랫폼으로 또 옮기는 작업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이거 2019년도에 또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강의 녹화를 진행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체 플랫폼으로 이전 시작.
그래서 좋기로는 2019년도 목표입니다. 목표 6월경부터는 자체 플랫폼 맥 구성하고 요것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체 플랫폼이 되고 자체 강의들을 중급 4년차까지죠. 중급 4년차까지 녹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안 9개국이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 단계적으로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를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되면은 이게 중요해요. 여기 오픈에이지 캠퍼스가 한국과 한중일 아시안 9개국이 공급이 되면은 그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교육도시 건설이죠. 그죠? 교육도시 건설의 기반은 오픈에이지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자, 지금까지도 2018년 한 해도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